우리 금방수로 부장장님을 맞이해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국민 여러분, 빠른 발걸음만 않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님, 당의부위원장님, 서울시 의원님, 우리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구로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각 기관장님과 단체장님 여러분,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찬 도약과 성공을 기원하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구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로구민의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잘 새겨서 올 한 해도 우리 구로구의 구석구석에 희망과 온기가 가득하도록 저와 1500여 명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번창과 풍요로 기대됐던 검은 토끼의 해가 무색하게도 작년 우리 서민들의 삶은 계속 고단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서민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컸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했으며 기업 파산 신청은 역대 최대치의 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구로구 전 직원은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 곳곳에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왔고 많은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창출하며 구로구의 저력과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년도 평가에서 전국자치구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며 청년도시 구로의 의상을 드높였고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따뜻한 동행도시 구로를 널리 알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노력과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였으며 안전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구민 여러분께서 우리 구정을 믿고 응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2024년은 민선 8기가 중반으로 들어서는 해입니다. 올해는 구정운영 방향을 재점검하여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는 역동적인 한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개발을 통해 도시를 정비하고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 후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설치하였고 신속통합계의 모아타운 등 서울시 공무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석 일대는 지난해 7월 50년 만에 오류 고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주거, 상업, 일자리를 갖춘 복합단지 조성을 향한 큰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던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제5차 국가첨단 구축계획에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코레일과 같은 유관기업과의 협조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거리공원 입구 사거리 주변 도로 개설에 이어 올해는 남부순환도로 구로 IC 진입 구간의 도로 구조 개선과 남부순환로 개봉 1동 사거리 평탄화로 일대의 교통 혼잡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 주변에 보행장 우선 도로를 조성하고 고산 초등학교 통행로 등의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남구로역 승강편의 시설은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고 구로역 또한 출입구 시설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구로 2동 주택가 또 고쪽 근립공원 주변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정시설 이적기내 지하 주차장도 착공을 시작하며 많은 구민들께서 찾으시는 거리공원은 올해 주차장 설계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녹지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찾는 도심 속의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가리공동 구시장부지 복합시설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터운 복지로 따뜻한 동행성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조리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인상하였으며 아이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지난해 3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세상의 소리를 찾아드렸습니다. 구로 1동에 5류 1동에 치매 안심센터 분소를 마련한 데 이어 치매 안심 경로당 30개소를 운영하여 고령화 시대에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모든 경로당에 비상 호출대를 설치하고 100세를 맞은 어르신께는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여 돌봄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IoT 기반 주차 구역 관리 시스템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 운전자의 주차 편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는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가 많아 사람이 모여드는 스마트한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사업의 근원지이자 서울 최대 산업단지 G100을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4차 산업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등직업 교육 고점직업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청년 창업 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청년 동행 창업 펀드를 355억 규모로 확대 조성하여 취창업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소한 중장년 일드립센터에서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인생 2막을 위한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 10월 두바이 정보통신 박람회에 참가한 데 이어 올해도 관내 6만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로 사랑 상품권과 구로 땡겨요 상품권을 지속 발행하고 골목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수해 안전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올해는 개봉일 빗물 펌프장에 노후된 펌프를 교체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4시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노후된 도로 6교는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지하 차도에는 차량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여 다리 붕괴나 지하 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지속 지원하여 일상생활 속 국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올해 개발하는 재난안전 체험장에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시행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지금의 세대와 다음 세대와 함께 잘 사는 미래 도시 구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 속 침투도 더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졸공원 생태연못을 비롯해 오류IC 도시체험장과 숲속 놀이터 등 구로 곳곳에 자연친화적인 녹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안양천 고척교 인근에 황토길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도 안양천 일부 구간과 자철공원, 연지근린공원에도 황토길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맨발 걷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왕산에 목공소를 개소하여 국민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캠프장, 스마트팜센터, 책쉼터와 함께 서울 소랑권을 대표하는 자연친화적인 여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척교 하부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도시, 일상 속 물어다 흐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개관하는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에 학교 밖 학습 지원과 진로 직업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미래의 도시를 구축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리 어린이 공원은 지난달 어린이들을 위한 휴식과 놀이 공간으로 환경 개선을 마쳤고 고척동에는 키즈 헬스 케어 센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체력 관리와 성장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5동 청소년 시설 친구로 개설에 이어 올해는 고척 2동 청소년 시설이 신나구로를 개소하여 청소년 여가와 국민 복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느린 학습자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문화시설도 확충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복합문화 공간인 오류동 다락을 소개한 데에요 신도림역 유수진의 공공도서관은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착공한 구로 복합문화 타운도 내년에 준공하여 서울 소남관 문화교육 중심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대표 축제인 지 페스티벌, 지벨리 스마트 마라톤, 구로 책축제 등 주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주민 여러분께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안양천 어린이 스케이트장을 지난달 처음 개장한 데 이후 올해는 고척동 구로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동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하고 신도림 차고 이전 부지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로국민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구로구에서는 지난해 구로도시발전 기본계획 공역을 착수하여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살고 싶은 구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구로가 될 수 있도록 활력이 넘치는 문화와 혁신의 도시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 국민 여러분, 취임 때부터 저는 구로 곳곳을 다니며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대규모의 시설이 조성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사는 집 앞이 깨끗해지고 내가 다니는 노후진 도로와 고도가 정비되고 가족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많아지고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동네 곳곳에 CCTV와 조명이 설치되는 것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 불편함이 없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구로에서 낳고 자란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세대를 이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도록 저와 1,500명 공직자들은 오늘 한 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트기전이 가장 어렵다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의 혼돈과 어려움 후에 밝은 미래가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나면 푸른 하늘을 보게 된다는 운무 청천의 뜻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반드시 밝은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해를 맞아 저는 많은 소망을 품어봅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가 사라지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져 우리 서민들의 가정에도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에도 중소기업에도 온기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꾸밈없이 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취업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우리 구로구에 버스 정류장에 설치 중인 온열 의자의 문구처럼 구로구 전 직원은 하루하루 국민들 행복을 위해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힘들 때 곁에서 큰 힘이 되는 든든한 이웃이 되도록 혼심에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 국민 여러분, 자신 있게 민선 8기 첫발을 내딛고 승승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정에 보태주신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44만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다면 실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정을 향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본 애봉산 일출처럼 우리 구로구의 한 해도 청명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